난 유패라고 함. 예, 일단 온증이라는 생각은 YG오표 유교표라는 생각이고요. 여러분, 유교표 같은 경우는 전문 카페에 있고 전문 단어도 하시고 거기서 전문 등급을 받으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간단히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제 장난치는 걸좀 알아, 좀 장난치는 일 많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일정을 뭔지 알려드릴까요? 원래, 여러분 이게 지금 PP5밖에 없잖아요. PP6라는 데를 맞춰졌어요. 뭔 데겠냐면요. 레빗 체인 번데기라고 유령토끼를 제가 엄청 좋아하니까 유령토끼로 체인 번데기를 맞춰가지고 약간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재미대로 맞춰봤어요. 근데 맞춰봤더니만 메타모르트 포트라고는 이제 그냥 전부 다 버려가지고 그 이제 좀 인성들이 갑자기 돼버려가지고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영상을 지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집을 포기하고 이 디디를 찍었는데 디디들이 던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이 영상 두 번이나 날려먹게 했어 이 디디들이. 내가 그래서 디디들 안 찍는 건데 여러분 디디들 찍잖아요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빡쳤는데. 해가지고 디디덱으로 3판 요소 못 이기면 이 디디덱은 삭제시켜가지고 처형해버릴 거예요. 감히 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영상에 날려먹게 지금. 어허 위험하다 이 새끼 지금 위험하다. 서로 발동이고 엔더입니다. 나 저기 두개 사이클링 의미 알고 있거든. 좋아. 저 이제 슈팅스타 나올 거야. 안 나오네? 아, 다음에 소환 시킨 몬스터 슈팅스타가 나와요. 약속된 콤보예요. 약속된 콤보입니다. 내가 저걸 얼마나 당했는데. 전 데미지를 봤죠? 그럼 나올 때. 방그런 레오나스 때문에 나이프를 회복하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임슬레이가 있죠? 발동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연료진이 이제 태무진을 소환시키면 좋긴 한데, 아니, 태무진을 소환시켜야 돼요. 태무진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이거 두 개밖에 없어. 아, 세상에, 나 망했네. 두장 세트하고, 이걸로 얘를 때려요. 막죠? 그걸 좀 망해요. 슈팅스 공격이 안 봤어요. 쟤 맨날 배트세요 이러더라. 역시 얘네 모든 걸다 깨뜨려 보고 있어. 이 태문을 소환시킨 이유가 있어요. 아니 다음 드로가 망했어. 다음 드로가 망해버렸어. 아 이건 예상 못했는데. 이건 예상 못했는데 이렇게 망할 줄 몰랐는데 나도 솔직히 이거 PD는 저거랑 이제 융합하는 거네요 지금 상태가. 안 돼, 그럴 수 없어. 신타가 나르크 핸드랑 크레이브를 갈릴레이만 다 제시킨다. 근데 갈릴레이 제시키면 내가 불안한데 달에서 발동한다? 어? 안 발동해? 다에서 발동하지 그렇지 안 발동할 리가 없지 내 저덱이 저덱이 안 발동할 리가 없지. 저덱이 안 발동할 리가 없죠 그쵸? 뒤졌어 개새끼 씨발. 개새끼 뒤졌어. 인성이 뭔지 보여주겠어. 내가 수험 슬라임을 안 버리고 뭘 버렸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뭐 아, 상관없어. 극중 아포칼립스가 좋아. 그렇지. 아포칼립스 소환시켜. 3판 연승을 안 이기면 제가 이거 처형한다 했죠?
이제 경고도 못 발동해요. 경고도 못 발동해요, 여러분. 아, 뭘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소울 슬라임을 가져옵니다. 발동을 시켜요. 신탕한 다르크를 가져옵니다. 핸드는 놈이랑 묘지의 존재하는 갈릴레이제 시켜서 특성을 시켜요. 저 이제 타운튼에 회복을 시킬 수가 있겠죠? 아마도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성관스타도스가 드럽게 파괴가 되질 않아요. 뭔 약을 처먹을 때 드럽게 파괴가 안 돼, 저거는. 당할 것 같아? 니가 가축이 없는 건 이미 알고 있어. 계약서 발동합니다. 이번에 아포칼립스, 이번에 아마겟돈을 가져와요. 이 아포칼립스는 자신 묘지는 디디 몬스터 두 장을 제외하고 팬돌전을 이까지 특산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팬돌전은 지금 존재하지도 않아요. 수요슬라이드 선식하고 헤알마겟돈 특산시켜요. 묘지 봅니다. 이거밖에 없죠. 그 발동시키면 안 돼요. 드디어 파괴를 시켜요. 이제 저 체인 걸 것도 없어요. 이제 신의 통로를 세트해서 엔드합니다. 진작에 봐, 진작에 한 게 뭔지 보여주마, 내가 진짜. 경고를 날려요. 전혀 예상 못했네. 근데 컴퓨터 너무 멍청하네. 컴퓨터가 너무 멍청하네. 이를 어떡하지? 여기는 이제 수월 슬라임을 가져와요. 발동을 시켜요. 이제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이젠 진짜로 이거밖에 없어요. 묘지 이거 두 장 있죠? 그럼 발동을 시켜요. 노독의 지향을 가져옵니다. 그레이브에 있는 두 장을 제외시켜요. 특산을 시킵니다. 경이좀 악날라요. 그냥 교정이 없거든요. 이제 페이그란트 아주 좋은 카드죠. 하지만 전 여기서 이제 소환시키면 마주 망합니다. 이때 해야 할 것은 헬 아마겟돈을 울려요. 그리고 이거밖에 없어? 좋아, 버티죠? 때려요. 멍청하죠? 때려요. 끝나요. 컴퓨터가 이렇게 멍청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능이 없어요. 컴퓨터는 지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파고가 아닌 이상은 지능이 존재하잖아요. 알파고가 아닌 이상은 이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대결입니다. 캠플로 나왔죠? 아주 좋은 징조예요. 어떻게든 계약서를 넣어야 돼요. 내가 이거 3연승 한다면 내가 이거 없앨 거야, 진짜. BK 상대다. 솔직히 BK 상대다. BK 상대는 3연승을 해야 돼.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사이클론 2콤보, 네, 저건 이제 사이클론 2콤보라고, BK가 이제 두 장을 이제 사이클론을 세트해가지고 발동을 시키는 콤보예요. 저런 거 이제 당하지 않고 그냥 엔드를 치면 됩니다. 오, 이 콤보 사이클론인데 오랜만에 보네. 물론 아까 좀 때려도 됐었는데 아마 두 장에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안 쓴 거고. 봐봐, 이거 이제 이게 파괴, 이게 이제 BK 이제 기본 콤보 중 하나예요. 사이클론 이제 두 장을 먼저 세트한 다음에 이 두 장을 이제 세트하는 콤보인데, 저때 이제 해피기타 날리면 이제 그냥 바로 끝난 콤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사하지 할 필요 없고요. 아마 저 덱에 이제 BK가 이제 사이클론 딱 두 장 세트하고 그다음 거의 발동을 안 해요. 하도 이제 제가 많이 봐가지고, 네, 저건 다 외울 거예요, 진짜. 진짜 다 외웠어요. 농담이 아니고 다 외웠어요. 얼마나 많이 떴으면 저걸 외워버렸어요. 세상, 내가 저걸 뭐하러 외웠을까? 솔직히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레오니다스를 이제 버립니다. 이거를 수입 표시로 독산시킬게요. 공격 표시는 지금 위험해요.
자, 그리고 이제 파괴했을 때 다시 2로 공격하고. 효과가 뭐죠? 얘네들 할게요, 그냥. 발동할 필요 없었군. 아이고, 간지러워. 네, 바로 적이 나올 줄 알았어. 기본 코마입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트 성식해가지고 심판하던가 그럴 텐데. 어, 이거 몰랐다. 오, 이런, 이 코마 오랜만에, 이런 코마 없었는데? 이건 없었는데, 원래? 원래 이게, 원래 이게 있었던가? 허, 사람이 당황하게 만드네, 이게. 일단은 이제 스월슬레임 가져오고요. 어디 보자. 일반상 특산했을 때 자신별에 DD 특산시킬 수 있는데, 뭐 DD 특산시킬 몬스터가 있었나, 여기? 소환시켜봤자 의미 없는 카드였네. 한테 한번 자식피리는 뭔 사냥을 리뷰스하고 저걸 제외시키죠? 저걸 제외시켜야 돼요. 개빡쳐 저거. 그리고 엔드르 칩니다. 아 저거 공격 영재 제외시켰으니까 이제 그거 안 나올 텐데. 진짜 제대로 분리하냐면 BK 이미 전 BK 이제 모든 걸 다 외웠기 때문에 솔직히 BK란 재미가 없는데 그냥 맨날 재밌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 뿐이거든요. 제 콤보 다 외웠어요 제가 진짜.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BK를 다 외워버렸어. 제 애니아이 저 콤보를 다 외워버렸어. 루트를 다 외워버렸어. 이제 뭐냐, 뭐 저거 났으면 저게 뭐 나올 거나 이미 다 예상을 해버리고 있어요. 얼마나 비용신 같은 짓입니까? 얼마나 할 게 없으면 저걸 다 외워버릴까요? 와, 난 저걸 왜 다 외웠을까? 저걸 왜 외웠을까? 저걸 왜 외웠을까 진짜. 진짜 할 짓 없어. 나 이거 소환시키려 했어 이것들아. 아 이거 끝났네. 내가 이거 왜 뜨는 줄 알았냐? 이걸 터뜨리려고 했던 거야 임마. 두 번 때리려고. 3연승제 마지막 퍼스트 마지막 대결이죠. 나 근데 진짜 미쳤다. BK를 왜 저거 왜 외웠을까? 왜 외웠을까, 심지어? 우와, 나 패 잘 나오니까 이렇게 팀 긋는 거 봐. 유교풀 나 싫어해. 유교풀 맨날 느끼지만, 패가 잘 나오면 이렇게 맨날 팀 긋나요? 왜일까요? 그래, 뭐, 태가 팀 긋는 거 방지를 안 시켰다, 쳐. 아니, 고작 프로그램 주제에 사람 마음을 읽고 있어. 사람 패를 읽고 있어. 어우, 세상에. 아까 그 똑같이 해놓을 때까지 그냥 다시 또 돌려버리네. 일단 배틀박스 다시 뜨고요. 근데 문제는 배틀박스만 외웠어요, 여러분. 저도 근데 애니아의 배틀박스만 외우지 다른 건 하나도 외웠어요. 엄마 이제 쿵쿵 찌시네요. 오늘 밥이 아주 맛있겠는걸? 엄마 통과를 못했다네. 아유 중탕이 씨. 버리라고 해요. 뭐야 저거 안 나오네? 카스텔? 아, 카스텔은, 아, 카스텔은 뭐 많이 나오는 경우, 1루트에요. 그러니까 이제 곤충전 이제 파충전 가져오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 카스텔 가져오는 거 있다면 저건 좀 헷갈리더라고, 제가 아무리 봐도.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외운 건 똑같으니까. 태무진 소화시킬게요. 태무진 갑자기 꼴려가지고. 꼴린 이유가 있구만. 꼴린 이유가 있구만. 저거 이제 융합할 때 아주 좋죠. 이렇게 하면. 아이고, 잘 가. 베일은 뭐 언제나 패가 있어가지고. 베일은 뭐 나왔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사이클론, 잠깐만, 사이클론에다 저거까지 붙인 거야, 지금? 아니겠지? 에이, 설마. 그렇게 인성까지, 그렇게 인성이겠어. 여러분, 이럴 때는 그냥 때려야 돼요. 저 중 하나가 경기장입니다. 저 중 하나가 경기장일 거예요. 50%, 그러니까 60, 70% 정도가 경기장이에요. 제 소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을 것이야. 때린다. 성창경 의장이 그래, 저거 아마. 데모조천이네? 내 예상을 깼어. 대단한 새끼.
웬일이래? 내 인생 뛰는 거참 오랜만인데 이거. 나 중2병을 이제 아주 덧없는구만. 안 돼, 지금 발동시키면 안 돼. 근데 저것은 경유장이야. 내 말이 맞잖아. 에라이씨. 묘지도 보자야 시키냐. 경유 잘 알고 있는데도 나는 맨날 쓰더라. 아, 엄마한테 욕까지 들었어. 애까지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아씨, 레오니다스가 2장 들어갔었구나. 외친 데 되게 많아더라. 네, 어쨌든 지금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플러스 구독도 드리고요. 일단은 폐가 좀 많이 망했었죠. 제가 약간 좀 영상을 이제 더럽게 많이 날려먹었는데, 뭐 어떻게든 편집해서 올리던가, 약간 좀 좋은 부분 다 올려서 올리던가, 이렇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마칠게요. 그럼 끝!